올림포스 1, 2강의 2번 문제입니다. 시험 대비 문제 들어갈게요. Everybody, 모든 사람은 has a story, 각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라는 They have always wanted to tell, 그들이 항상 말해오고 싶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making, 만드는 것이죠. A movie, 영화를 만드는 것은 is a good way, 좋은 방법이래요. 뒤에서 투부정사의 형용사를 꾸미고 있죠. To tell it, 그것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말하는 좋은 방법이래요. 영화하는 게요. The word magic, 마술이라는, 마법이라는 단어는 has always been associated, 항상 연관이 되어져 왔대요. With the film industry니까요. 영화 산업과 연관성이 있어 왔답니다. 마법, 마술이라는 게요. And 그리고요, while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이 considered, 생각을 했던 거죠. consider, 생각을 한 거죠. The technological, 기술적인 achievement, 성취물들인데요. of filmmakers, 영화 제작자의 기술적 성취물들을 투부정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To be the magic part of films, 그러니까 영화의 마술적인 일부라고 여기고 있는 반면이겠네요. 여기서 와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서 영화에 대한 영화 제작자가 기술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하는 게 마법과 같다라는 거죠. 막 CG라든지 그런 형태들이 오죠. 근데 그렇긴 하지만 글쓴님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보면 I'm of the belief는 전치사 뒤의 명사는 형용사예요. 믿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I'm of the belief. 나는 믿습니다라는 건데 자, 뭐를 믿느냐. 본격 대서를 볼게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The story part니까 이게 글쓴이가 주장한 거죠. 이야기, 한마디로 줄거리 부분이 of a movie, 영화의 줄거리가 is a real magic, 진짜 마술이다 라고 믿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야기가, 스토리가 줄거리가 튼튼해야 영화가 성공하지 아무리 CG 효과가 뛰어나도 줄거리가 엉망이면 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CG가 마술이 아니라 줄거리가 마술이다. E.T. 영화 예시를 드는 거죠. E.T.가 컬러으로 부가 설명하고 있죠. The extraterrestrial 하면 외계의라는 뜻이라서 뭐 외국도 되긴 하지만 여기서 외계인에 대한 얘기니까 E.T.라는 영화는 더 extraterrestrial 하면 외국, 외계, 즉 우주라는 E.T.는 did not capture, 사로잡지 못했대요. Our hearts, 우리의 마음을요. We도 모르가지고요. It's technologically, 기술적으로 advanced gadgets인가요? 진보된 장치들로 마음을 사로잡은 게 아니라 세미콜론은 그리고 라고 보통 한다고 했어요. 접속사로.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라고 하는 게 낫겠죠. 한마디로 최첨단 기술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 아니라 이 영화는 왜 성공했냐면 It was the story. 강조용법입니다. 그래서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입니다. 그러면 The story drew us in이니까 줄거리가 우리를 끌어들였다, 잡아당겼다니까 그 줄거리가 성공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는 거예요. So while, 여기서도 지만으로 해볼까요? That movie, 그 영화가 did have, 정말로 가졌지만 a pretty big budget이니까 꽤나 큰 예산이 들었지만 한마디로 최첨단 기술이 많이 사용되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CG도 많이 쓰긴 썼지만 My point, 글쓴이의 요점은, 내 요점은 is 데디아의 주격구어 문장인 거죠. 자, 뭐가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It did not need to have, 그것이 가질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One, 한마디로 그 많은 예산이 필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구학에서 In order to succeed,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그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줄거리만으로도 성공시킬 수 있었다. 그 소리인 거죠. So you should not be afraid, 당신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뭐 하는 것을요? To have a great expectations, 그러니까 커다란 기대들을 갖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대요. For your film, 그러니까 당신의 영화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갖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대요. If 만약에 you really believe in the story, 당신이 정말로 이야기의 줄거리를 믿는다면, 한마디로 야 줄거리 이거 진짜 완전 대박이다 라고 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줄거리가 최고의 일이다 이 소리인 거죠. So who knows는 그냥 추임새고요.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아마도 maybe your story, 당신의 이야기가 각본이 is a lot more interesting겠죠. 여기서는요.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거라서 ing가 돼야 돼요. 그래서 interesting, 많은 흥미거리를 줄 것입니다. Then you think,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의 줄거리가 훨씬 튼튼할 거다. And 그리고 if people at a film festival니까 영화 축제에 모인 사람들이 agree with this notion, 그 생각과 동의를 한다면, 그 사람들도 줄거리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then your story, 당신의 이야기는 줄거리는 could take off를 이륙한다는 것은 성공할 것이다. 그 소리인 거죠. 자, 여기서는 영화의 성공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얘기한 거니까 중심 부지가 이야기였잖아요. 그렇죠? 어법 잡아드리고 다른 단어 문제 잡아볼게요. 일단은 every는 단수직이라서 has가 have가 되면 안 됐고요.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얘는 what이나 what이 일단 되면 안 되고요. which는 가능해요. which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making이 동명사 주어였기 때문에 틀리지 않았었고요. 오히려 make가 되면 안 되죠. 동사 운영 안 됩니다. 그리고 동명사는 단수 취급이라서 is가 are가 되면 안 되고요. 현재 완료 수동태니까 been이 빠지면 안 돼요. has associated가 아니라 has been associated고요. while은 접속사로 뭐뭐지만 이렇게 된 거라서 and 여기서는 근데 while을 during으로 쓰면 안 된다 이건데 사실은 during은 동안이라고 해석해야지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얘는 이렇게 전치사 접속사로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동사로서 능동태인데 혹시라도 수동태로 are considered가 되면 안 되고요. 아니면은 뭐 considering이나 to consider 준동사인 때가 안 되고 본동사입니다. 본동사. 그리고 오형식이라서 투부정사 잡아요. 얘가 빙이 되면은 안 돼요. 뭐 당연히 동사원이 비도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처럼 쓰면 됐죠. 그래서 of the belief는 써도 되고요. 얘 어법으로 괜찮아요. 본격 대시입니다. 얘 위치 되면은 안 돼요. 뒤에 완벽한 문장 나와요. 본격 대시라서. 그리고 얘는 부사가 사이에 들어오고 얘가 형사 ly 반드시 잡아주시고요. 얘는 강조형법이랬죠. 여기 대세 밑줄 쳐도 괜찮고요. 얘 혹시라도 위치가 나와도 괜찮습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what이 되면은 안 돼요. did는 동사의 강조를 시켜서요. 얘가 밑줄 쳐도 괜찮고요. 얘를 그냥 had로 써도 괜찮아요. 원래는 had였었어요. did를 해볼까요? 그리고 여기도 접속사 되시니까 얘는 what이 되면은 안 되고요. in order to 부정사는 밑줄 쳐도 괜찮죠.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뜻이고요. afraid 뒤에도 to 부정사 잡습니다. to have 괜찮아요. 밑줄 쳐도요. interested는 아까 interesting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능동입니다. 감정 형용사는 사물일 때 오히려 능동이에요. 사물이 어떤 현상을 보여줘서 사람이 당하는 거죠.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다른 변형 문제 잡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부터 먼저 갑니다. 일단 글의 순서는요. 첫 번째 단락이 The word magic부터요. 여기 magic까지요. 그럼 세부적인 예시 나오죠. 이 작품 얘기하고 있고요. succeed까지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야기가 좋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성공할 것이라고 해라. 이렇게 하면서 끝났고요. 빈칸 한번 볼게요. 빈칸 같은 경우는 The word magic 이것과 마법과 같은 게 결국은 뭐였어요? 이야기였잖아요. 이야기. 그래서 이 부분이야. 마법이 진짜 이야기가 진짜 마법이다. 얘기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Believe in the strength 이런 거로 빈칸을 잡을 수가 있을 거고요. 서술형 한번 볼게요. 서술형은 조금 어렵긴 했는데 본격 대세를 쓰면 아까 빌리프 있죠. 그 부분을 서술형으로 일단은 봐주시고요. I am of the belief that the story part of a movie is the real magic 이거 다음 강조용법 있었죠? 강조용법 문장 이거 이렇게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